다음으로 툴박스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박스 처음에는 무브 툴 여기 있는데 지금 배경 레이어가 안 잡히는 이유가 제가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요 레이어를 요걸 움직이고 싶으시면 이걸 잡고 움직이시면 되고. 또 이건 아까 했던 선택 영역이죠. 네모로도 하실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타원형 이런 식으로 타원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선택 영역에 대한 툴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냥 프리셀렉트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접 그리셔가지고 선택 영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마법봉 툴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잘 선택이 됩니다. 자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또 컬러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 영역에 대한 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크롭 툴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시면요. 그다음 엔터 누르시면 아마 캔버스 사이즈도 변경이 되면서 캔버스 사이즈도 변경이 되면서 잘라 주실 수도 있고 사진이나 뭐 이미 사진들을 그리고 로테이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로테이팅 아니면 플립, 뭐 3D 트랜스폼 해가지고 요거를 선택해서 이 레이어를 막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 번씩 그냥 해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랩 트랜스폼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형태를 좀 꾸겨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했던 브러쉬. 뭐 사이즈, 뭐 앵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사이즈를 많이 건드리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막 바꿔주실 수도 있고 뭐 지워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은 클론 툴, 도장 툴인데요 말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치면 도장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곳에다가 복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커서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X 표시 이런 게 있는데 컨트롤을 누르시면 지금 사라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하고 싶은 부분 영역에다가 마우스 좌클릭 컨트롤을 누르는 상태로 하시면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복제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제해서 사용하는 브러쉬는 여기 툴박스 아래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류도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의 종류도 이거를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실습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을 여기다가 복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역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여기 부분 잘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르기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문질러 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해보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 패스 툴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경로를 여기 레이어 말고 패스로 들어가셔서 언네임드로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저블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경로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했을 수 있냐면 눕기를 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고양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고양이의 눕기를 따고 싶다 그러면 경로 툴을 이용을 해서 눕기를 따주시면 됩니다.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정교하게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로를 다 지정을 해주시면요. 경로로부터 선택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으로 와가지고 지금 복사를 해줬고요. 레이어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얘가 너무 커서 이렇게 스케일 눕기 따진 이런 고양이 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눕기를 따봤는데요. 눕기 따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툴박스에서 폰트를 바꿔주신다던가 크기를 줄여주실 수 있고 사이즈 정하실 수 있고 또 색상 아니면 지금 줄간격이 되게 작잖아요. 제가 좀 설정을 이상하게 해놔서 그런 건데 줄간격 뭐 아니면 글자 간격을 세세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요 정도만 하고요. 요거는 스포이드 색상을 뽑아내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브러쉬 툴을 사용하고 있으면 컨트롤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스포이드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또 지우개는 이게 앞에가 포그라운드고 뒤에가 백그라운드 컬러잖아요. 지우개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쓰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스포이드는 이렇고요. 측정도 있는데 쓸 일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줌 툴이에요. 줌 툴은 사실 이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컨트롤을 누르셔가지고 마우스 휠로 조정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툴 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실습을 해봤고요. 이제 정말 간단한 그런 포스터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박스에 있는 도구들을 한 번씩 다 실습을 해봤고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좀 응용을 해서 정말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창 하나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띄워가지고 컨셉은 약간 페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을 배경으로 만들어보면요. 하늘이랑 새로운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잔디를 좀 표현해 줄 건데요. 잔디는 경로를 좀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드를 미리 좀 끼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 그리드, 그리고 뷰에서 스냅 투 그리드, 그리고 경로 툴을 이용해서 잔디밭을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좀 둥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해드렸다시피 이 경로를 선택 영역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어주시면 잘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채워진 거를. 요거 하나는 좀 밋밋해서 클립을 하고 좀 다른 색깔의 잔디밭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좀 로테이팅 해가지고 그냥 있던 레이어를 좀 이용하는 게좀 편하겠죠? 됐고요. 그 다음 저는 하늘에다가 좀 구름을 그려보고 싶은데 경로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흰색 구름을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중첩해서 또 표현을 해주시면 레이어 사이즈를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이 부분도 칠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풀숲도 좀 만들었군요. 대충 배경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잔디에다 약간 좀 잔디같이 보이게 잔디들은 좀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지다운을 하시면 이 아래 레이어로 합쳐질 수가 있는데요. 잔디 레이어끼리는 모두 합쳐주겠습니다. 하나로,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머지 해주시고, 그 다음 좀 노이즈를 걸어서 잔디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노이즈 필터도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양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 이렇게 땄던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Ctrl-C, Ctrl-V를 해서 잠시만요. 다른 레이어를 가져와서 고양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네,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고양이 사이즈도 키워주실 수 있고 스케일 레이어에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포스터니까 글씨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고양이를 사실 검은 고양이라서 크게 변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색상을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해봤던
컬러 밸런스랑 커브 해봤고요. 텍스트. 텍스트로 페스티벌. 폰트는 조금 볼드한 걸로. 너무 볼드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사이즈도 좀 바꿔주실 수 있고, 그리고 폰트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배경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신경 쓰이니까. 다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냥 폰트를 텍스트를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또 해봤는데 뭐좀 꾸며보면 레이어를 폰트 레이어를 아니 텍스트 레이어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선택 영역 알파 2 섹션을 하시면 지금 이 폰트에 맞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로우 10 하시고 칠해주시면 이렇게 흰색 엣지로 꾸며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파란색으로 해서 하시고 원래 다시 영역으로 선택을 그냥 현재 그 영역에서 선만큼 줄여주시고 나머지를 지워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폰트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셀렉트 보더 3픽셀 이런 라인도 하나 넣어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포스터 제작 실습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